1탑 글로벌 통합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샤론우즈 마스터 허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통합주의는 6개 언어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통역으로 수고해 주실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캐나다의 데니엘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 대만의 고지영 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라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란입니다. 반갑습니다. 태국의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몽골의 타미르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애터미의 모든 행사의 시작은 사언을 외치고 시작합니다. 힘차게 사언을 외치고 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언 준비! 야! 시작! 영원히 영원히 존중이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리듬에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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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는요,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의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남사 사랑나는 탑 수석 박성현 세일즈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암사 사랑나누탑에서 시너지팀 이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박성현입니다. 저의 활동 스피치는 사장님들께서 잘하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인분들이 아직 애터미의 가치를 모르고 있어서 개척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개척에서 만난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고 신뢰를 드려야 하기에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 한 분 한 분 맞게 계획을 세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 계획, 주간 계획, 일일 계획을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면서 듣고 있고요. 질문을 드리고 이야기를 듣고 있으며 그분의 성향, 니즈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 같은 걸 사가서 함께 나눠 먹으면서 친해지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제가 먼저 소비자들에게 부담 없이 편한 마음으로 대해야지만 소비자들도 저에게 부담 없이 다가오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제품을 함께 체험하는 시간을 갖고 본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모션 신제품 정보를 알려서 제품을 구매하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비자분들에게는 제품 수를 늘려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애용 소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보 전달을 했을 때 소비자분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것을 계속 꾸준히 반복을 하다 보면 지인보다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애터미 이야기를 했을 때 담비에 오젓듯 그분들에게 애터미가 젖어드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업하시는 파트너 사장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가기도 하고요. 스폰서님들의 미팅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연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온라인, 오프라인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권유드리고, 그리고 또 거기에 참여하시도록 환경을 만들어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미나를 통해서 처져있던 그런 모습들이 다시 열정과 의욕을 가지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의욕적으로 또 사업을 씩씩하게 잘 진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막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나오시는 사장님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에게는 영상 시청, 본사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참여하시도록 하고 있고요. 이사원 국장님, 허미애 국장님과 연결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상현 총장님과의 미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님과의 친분 쌓기도 매우 중요함을 알려드리고 미팅도 잡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스폰서와 함께하는 사업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집중과 몰입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한 분 한 분 진심을 가지고 리크루팅을 한다면 되는 사업임을 되는 사업이 애터미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는 현재 가족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직급 도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폰서님들과 파트너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성공 구호를 외치며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된다! 된다! 꼭 된다! 시너지 화이팅! 박상현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애터미를 통해 꼭 성공자의 자리에 오르시라고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리역 탑 소속 박주연 세일즈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애터미에서 태양이 되고 싶은 여자 애터미 선 세일즈 마스터 박주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렇게 처음이라서 조금 떨리기는 하는데요. 저는 애터미를 이제 우연치 않게 별로 친분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만나서 1년 동안 저한테 공을 들여서 애터미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1년 동안 꾸준히 저한테 공을 들여서 애터미를 좀 알만하니까 그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애터미를 그때부터 제가 제대로 좀 알아보니까 꼭 해야 될 사업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보통의 아줌마들은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고 꼭 꿈꾸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적당히 살면 되지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꿔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애터미를 만나면서 아 꿈을 생각해보고 나도 부자가 되게 살 수 있구나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애터미를 꼭 해야 되는데 스폰서가 없어져서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그때부터 제가 이제 스폰서를 찾아 나섰어요. 애터미는 꼭 해야 되겠고 제가 사람들한테 애터미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무슨 일을 선택을 하면 끝을 봐야 되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를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동네에서 이재순 팀장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을 통해서 이제 애터미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봤고 또 이제 제가 그분하고 함께해서 성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그거를 또 꼬집꼬집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함께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함께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재순 팀장님을 통해서 이정숙 국장님을 통해서 권두환 국장님, 노재용 본부장님까지 만나게 되었고요. 저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애터미를 이렇게 알아보니까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것 때문에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욕먹을 일은 없겠고 자연스러운 부자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함께 부자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활동하는 거는 고객들을 만나면 저는 이제 그분의 마음을 얻기를 먼저 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애터미 하는 사람이라고 시작은 하지만 그 다음에는 애터미 이야기를 안 해요. 그분의 삶이 어떤지 이분이 어떻게 해야 이분이 애터미를 할 사람인지 아니면 애터미를 쓸 사람인지 그런 걸 대화 속에서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늘 대화를 하고 이제 그분한테 필요한 걸 이렇게 전해주고 이러는데 요즘 제가 이제 또 애터미 하자고 해도 환경적으로 좀 힘들고 이랬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요즘은 이제 조금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는 이러이러한 일이니까 함께 하자고 내가 꼭 당신과 함께 성공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했더니 마음이 움직여져서 그분이 다른 분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을 어제 가서 만났더니 너무 괜찮은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또 이렇게 작은 거 하나를 이렇게 전달을 받고 싶다 그랬거든요. 3만 원이 안 되니까. 그런데 제가 흔쾌히 가겠다고 이러고 그분 시간을 맞춰서 갔더니 그분이 하는 소리가 이렇게 작은 거 하나도 배달하는 분인 거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늘 고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고 고객의 인연은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다른 분한테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물건을 뭐 갖다 달래도 잘 안 갖다 준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까지 연결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어제 그분을 만나면서 정말 칫솔 하나든 선크림 하나라도 열심히 전달을 하고, 애터미를 통해서 인간의 모습, 또 제가 어떻게 해야 되고, 애터미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부자의 꿈을 꾸기 시작을 했고, 이제 제 파트너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나면서 그분의 하나하나를 제가 파악을 하고 들어주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파트너들이 많이 나와 있진 않지만 그분 하나하나를 통해서 다른 분을 계속 만나게 되니까 애터미는 꼭 되는 일이고 시차는 있을지언정 오차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는 11월에 팀장을 갈 예정이고요.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국장에 도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서 함께 꿈꾸고 절대로 이렇게 고객을 만나고 제 하부에 이렇게 파트너로 선택을 했으면 그분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제가 겪었던 외로움이나 또 이렇게 남의 꿈을 빼앗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래서 꼭 애터미에서 성공하고 싶은 여자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터미에서 태양 같은 존재로 큰 성장하시라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뉴핀을 달성하셨습니다. 그분들을 대표해서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란탑 소속 이윤서 뉴 세일즈마스터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한상현 총장님, 용상식 본부장님, 이성훈 국장님, 이소민 팀장님, 그리고 저희 옆에서 같이 뛰어주시는 김정미 팀장님, 그리고 저보다 먼저 파트너 사장님인데, 저보다 먼저 이제 세일즈 마스터를 가신 박명수 세일즈 마스터님, 함과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 모람타 소수 이 세일즈 마스터 이은서입니다. 저는 전에는 마트를 운영하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상점을 접고 한참 이제 술하고 씨름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엄청 떨려갖고 제가 되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제가 때마침 이제 김정민 팀장과 윤상식 본부장님, 아니, 이상훈 국장님,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인사도 나누고 했을 때, 이제 정미 팀장님이 해모임을 저에게 한번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때마침 제가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걸 먹고 제가 엄청 그 해모임에 아주 뿅간것 같아요. 그때부터 애터미를 알게 되고,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됐죠. 어떡하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 이제 애터미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같이 손잡고 뛰어 다니고 그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승급의 도전이라는 이런 거에 자신이 없었거든요. 부담이 너무 갔어요. 모두가 제가 만약에 이거 도전을 해서 모두가 제가 이렇게 떠안게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옆에서 김정민 팀장님하고 이상훈 국장님, 스폰서님들이 모두 할수 있다는 그런 거를 많이 심어주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저보다도 좀 늦게 들어온 우리 박명석 세일즈 마스터님으로 인해서 제가 자신감을 더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도전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될 일이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 혼자만이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스폰서님들 말에 맞춰서 같이 발을 맞춰서 가다 보니, 정말 이게 되더라고요. 저는 약간, 뭐랄까, 희망을 갖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정민 사장님을 손잡고 같이 막 뛰다 보니까 이게
진짜 되더라고요. 눈물이 안 나려고 했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되게 이상하네. 글씨가 안 보여요. 어떡하지? 어떡해. 모두가 이렇게 스폰서님 진짜 죄송해요. 너무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하나도 안 돼. 모두가 제가 만약에 할 때 내 말을 안 듣고 모두가 나를 외면하면 어떡하지? 뭐 너 애터미 그런 거 하지 마. 막 이렇게 말리는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세일즈마스터에 도전하면서 내가 얘기를 하면 모두가 외면할까 봐 되게 겁을 먹었거든요. 근데 김정희 팀장님하고 같이 막 이렇게 손꼭 잡고 진짜 가다 보니까 제 말은 안 들어도 팀장님 말은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뭐 그래 나도 이거 줘봐. 나도 한번 그래요? 그거 괜찮아요? 저도 써볼게. 이러면서 그래 내가 그러면은 뭐 해주면 돼? 내가 뭐 사줄 거 사주면 돼? 어떻게 하면 돼? 막 이런 분도 생기면서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래서 스폰서님들이 다 혼자는 안 되니까 꼭 스폰서님 손을 잡고 가라는 뜻이 여기서 생기는 이렇게 해서 이래서 이게 말이 나오는구나. 다시 한번 진짜 그걸 느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꼭 스폰서님들 손 잡고 진짜 끝까지 성공할 때까지 그때 끝까지 갈 것이고요. 제 세일즈마스터에 도전하면서 진짜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주신 스폰서님들 정말 지금으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많이 도와주신 우리 저기 파트너 사장님들 그리고 옆에서 진짜 가입은 안 했어도 많이 이렇게 애써주신 우리 주위의 분들 그리고 고객분들 그리고 앞으로 그분들을 더 후원을 하면서 꼭 가입을 시켜서 같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같이 손잡고 가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요. 세미나에 꼭 참석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떡해. 네, 두려움을 팀워크로 극복하고 이뤄내신 사장님. 네, 올해 2직급 이상 성장하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모란탑 소속의 김정미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인사를 마친 이윤서 뉴 세일즈 마스터님과 함께 이번에 열심히 달려서 승급하게 된 뉴 세일즈 마스터 김정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걸로 시작하려고 하지 않았는데요. 저희 사장님이 저희 물음보를 터뜨리셔가지고 제가 좀 말의 순서가 바뀌긴 했는데요. 이윤서 사장님 힘내시고요. 한번 잡은 손은 저는 절대 놓지 않습니다. 저희 사장님들이 있어주신 덕분에 제가 이번에 팀장 승급을 하게 됐고요. 저희 사장님과 제가 함께 느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번에 정말 도전을 통해서 느낀 거는 성공이라는 고속도로를 멋지게 달리기 위해서는 자존심은 내려놓고 자존감으로 힘껏 나가자. 제가 저희 사장님하고 정말 많이 했던 얘기인데요.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르죠. 저희가 어깨에 견장을 내려놔야 된다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한상현 총장님, 윤상식 본부장님, 이상욱 장님 다 그런 얘기 해주셨고 저도 사실은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라 이걸 내려놓고 제가 잘 되고 제가 저희 사장님들과 함께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 자존감만 갖고 달렸던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게 함께 해보자 할 수 있어 용기 내주시면서 끌어주셨던 한상현 총장님, 윤상식 본부장님 그리고 고원희, 이상훈, 허미국장님, 이소민 팀장님
정말 멋진 이런 최고의 스폰서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저희 사장님들이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고요. 진심으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눈물볼을 터뜨려 주신 저희 이윤서 사장님, 사실 저는 팀장 도전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사장님이 그래 하자, 화이팅 해, 뭐 팀장 도전 언제 할 거야 이러면서 사실은 저한테 채찍질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같이 뉴 세일즈 마스터 되신 이윤서, 이선희, 권누리 사장님, 누구보다 열심히 지금 오토 판매사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시는 우리 박명숙 사장님, 정말 이 네 분의 든든한 파트너 사장님들이 계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 자리 없었고요. 그분들에게 정말 저는 진심을 다해서 뜨겁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한번 잡은 손 절대 놓지 않고 길을 잃지 않게, 애터미에서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리더로서 나가는 첫걸음이라고 저희 총장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첫걸음을 뗐습니다. 혼자서 하던 판매사, 뭐 저도 사실은 오토 판매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는데요. 판매사를 갈 때는 스폰서님들 말 듣고 혼자 열심히 뛰면 되지만 이제 제 등 뒤에 네 분의 식구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안내자가 되고 싶고요. 잘 안내하고 겸손히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그런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심 내려놓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나름 잘 나가는 월천대 이었습니다. 대학교 시절부터 사실은 신문사 활동을 좀 하면서 자연스럽게 졸업하기 전부터 방송국에 취직을 해서 구성작가로 활동을 하게 됐고요. 남들이 사실 방송작가예요 라고 하면 많이 부러워들 했어요. 그 좋은 직업 왜 내려놓고 왜 애터미예요? 라고 많이 물어보셨고요. 더더군다나 저는 방송국 사내 커플이라서요. 신랑이 현직 PD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그냥 잘 먹고 잘 살지 뭐하러 그런 거 해. 처음에 제가 애터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윤서 사장님한테 해모임을 전달 드린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해모임을 전달 받았어요. 그 당시에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병간호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아무리 잘 나가는 월차댁이었지만 솔직히 그만두니까 통장이 텅장되더라고요. 텅텅 비어가지고 돈은 들어오지 않고 엄마 병원비에 당시 이제 신랑도 막막 폐쇄증이라는 병이 오면서 제가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요. 병원비에 약값에 나가는 지출들은 계속되는데 통장은 계속 비어갔어요. 그런데 반신반의하면서 해모임? 이거 먹으면 좀 좋대? 하면서 전달했던 그 해모임이 엄마와 신랑한테 정말 급속도로 병을 낫게 한 효과를 보면서 저는 그랬어요. 다단계 같은 거 절대 안 해. 나한테 그런 거 말하지 마. 사업 안 한다고 했습니다. 대신 소개는 해주겠다. 왜냐하면 저는 해모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소개를 했는데 정말 신기한 게 일하지 않으면 돈이 안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해모임만 소개했는데 통장으로 6만 원씩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6만 5천 원, 6만 원, 7만 원. 이게 뭐지? 그래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을 알리기만 해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신기한 경험을 하면서 저는 도구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을 하게 됐고요. 제가 이제 정말 싫다 거절을 하다가 마지못해서 오리역에 오리탑 센터에 지금 센터에 한번 가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머리가 하얀 어떤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본인도 일을 열심히 해서 8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해서 지금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한 달에 1,500, 2,000씩 통장에 들어오신대요. 저 옛날에 잘 나갔는데요. 지금은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때 사실 이 두 가지 도구에 대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아, 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안 들어오는데 저분은 나랑 똑같은 시간을 어떤 도구를 통해서 했는데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온다고? 세상에 그런 게 있어? 저는 그때부터 애터미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고 몰입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번에 팀장 도전을 하면서 정말 더 많은 걸 내려놔야 되구나. 내가 아는 모든 분들한테 애터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제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더 많이 내려놔야 된다라는 걸 느끼면서 사실 이런 애터미 사업에서 정말 중요한 겸손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으로 어떤 의미로 사원에 들어와 있는지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더 겸손해지는 리더가 되고요. 우리 스폰서님들이 전달해 주신 이 멋진 애터미라는 도구 일을 하지 않아도요. 제가 좋아하는 제품을 전달만 해도 소득이 되는 이 멋진 애터미라는 도구를 통해서 더 많은 사장님들을 모시고요. 앞으로 상한선에서 멋지게 성공해서 걱정 없는 노후를 맞고 싶어요. 사실 저는요. 수입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노후 걱정이 되기 시작했었어요. 신랑도 갑자기 아프고 엄마도 아프고 아 나도 언젠간 아플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가슴 철렁한 노후를 맞이할 것 같았는데요. 애터미란 도구를 만나고요. 이제 저의 노후는 가슴 설레는 노후가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 애터미를 통해서 가슴 철렁한 노후 맞이하지 마시고요. 가슴 설레는 노후를 준비하시는 멋진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상한선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아자 아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재심 합력으로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정말 멋지게 성공자의 자리에 오르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강동 탑 소속 정나무 유 다이아몬드 마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강동구에서 열정적으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 정나무입니다. 저는 이재일 총장님, 김민성 본부장님, 이현성 국장님, 문서행 국장님, 이순희 국장님, 오금성 국장님을 스폰서님으로 모시고 끈끈한 팀워크를 이루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퇴세대입니다. 저는 평생을 제조업에서 일하고 퇴직을 한 뒤 노후에 보람되고 경제적으로 도움되는 일을 찾다가 2019년에 애터미를 소개받았습니다. 애터미에 대한 사업 소개를 받았을 때 저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필요한 생필품을 샀는데 내가 산 포인트뿐만 아니고 다른 소비자 회원이 산 포인트까지 내게 공유가 되고 그것도 내 하위 모든 소비자 구매 포인트까지 100% 공유되어 소득으로 만들어진다는 보상 플랜을 들었을 때 애터미야말로 저처럼 퇴직한 노후 세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임을 직감하였습니다. 이후 원데이 세미나와 석세스 아카데미를 들어보고 나름대로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서 2020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코로나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었지만 저한테는 오히려 애터미뿐 아니라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작년에 세일즈 마스터에 승급하고 이번 6월 전반기에 다이아몬드 마스터에 승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다이아몬드 마스터 승급 도전을 결정하기 전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일즈 마스터 세 분을 승급시켜야 하는데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이 대상되는 파트너 사장님들의 하위가 아직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이뤄내는 것이 진정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스폰서와 파트너 사장님들의 재심 합력을 믿고 도전을 결심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파트너 판매사를 도전하는 파트너 사장님께 도전 계획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사장님들의 동의를 끌어냈고 곧 이어서 하위 소비자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행동에 돌입하였습니다. 한 분 한 분을 파트너 사장님들과 같이 만나서 제품을 소개하고 구매 계획을 확보하는 일을 하였고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을 돕기 위해서 대대적인 프로모션 계획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폰서님들과도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체크해가며 치밀하게 진행한 결과 큰 문제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팀장 도전을 통해서 재심 합력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도전 정신이야말로
성공의 중요한 원동력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더욱더 강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팀장 승급 직후부터 새로운 도전인 오토 판매사 완성과 샤론 로즈 마스터 승급을 금년 내에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7월 전반기부터 실행에 들어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애터미는 저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없는 도전만이 성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곧바로 새로운 도전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번 다이아몬드 승급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모든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저희 스폰서님들과 역시 어려운 상황에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목표를 달성해 주신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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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터미 화이팅! 네, 애터미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팀장님, 올해 목표하시는 계획 꼭 이루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분당탑 소속 김주연 유 샤론노즈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분당탑 소속 유 샤론노즈 마스터 김주연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통합조회 스피치는 제가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많이 떨리기도 하지만 많이 설레기도 합니다. 제 소개를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안양에서 제조업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 겸업으로 지금 애터미를 지금 꾸준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6월 전반기에 뉴 샤론노즈 마스터로 진급을 했는데요. 너무 좋게 마무리가 잘 됐고요. 아주 요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팀장 도전할 때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제가 애터미를 친구인 지인으로부터 이렇게 전달을 받았지만, 이 다단계 네트워크 사업은 처음이었어요. 누구나 다 아시는, 아메이라든가 뉴스킨, 이런 것도 하나도 몰랐고요. 애터미가 처음 지인으로부터 전달 받았는데, 네트워크 경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진행할 때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시행착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래도 이제, 애터미 비전을 보고 꾸준히 했는데, 이제 팀장 도전할 때는, 진짜 엄청 힘들었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되게 오래 걸렸고, 시간도, 팀장으로 승급하는데 시간도 꽤 많이 걸렸는데요. 이상하게 이번에 국장 도전은 되게 쉽게 하지 않았나. 그 팀장 했던 기간보다 그 국장으로 진급할 때 시간이 3분의 1로 줄었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지금 생각해도 작은 조직이 움직일 때랑 큰 조직이 움직일 때는 틀린 것 같은데 이상하게 큰 조직이 움직이니까 제시 반명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쉽게 국장을 달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이제 아직도 요즘 사회가 네트워크 편견이 많이 심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인들 찾아가고 하면 참밥심세하고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 이제 직급을 달고 이제 그분들 이제 찾아뵈면 이제 그 사람들도 겸손해지고 저도 많이 겸손해지고 많이 듣고 경청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애터미는 직급이 깡패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많이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아무튼 저희 회사 요즘 이제 많이 어렵죠. 이제 팬데믹도 이제 많이 종료가 됐고 했지만 지금 금리다 또 유가 기름값도 엄청 올랐죠. 2천 원대로 이상 올랐는데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터미는 지금 현재 계속 매 해년 20% 3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계속 어느 유통 회사보다 승승장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애터미몰 또 뭐 아자몰, 아자몰에서 요즘 뭐 새벽 배송도 이제 시작을 이제 한 걸로 어저께 광고를 보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애터미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지사도 많이 생기고 있죠. 뭐 유럽, 독일, 뭐 유럽 등등 많은 이제 지사들이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애터미 하는 사업자들의 비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올해 45살입니다. 45살인데 지금 꾸준하게 제 한 집안의 가정으로서 20년 동안 꾸준하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제가 목표는 50살에 제 경제적 자유를 마감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앞으로 5년 남았습니다. 5년 동안 꾸준히 해서 뭐 요즘 100세까지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50세에 끊고 100세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 애터미를 열심히 해볼 생각이고요. 꼭 그렇게 저는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승급 과정이 저한테는 되게 큰 도전이었고 좀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파트너들도 잘 따라주셨고 솔선수범해서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분당탑 소속 홍진용 이정의 본부장 산하 국장이거든요. 제 승급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본부장이 홍진용 이정의 본부장님 승급하신 게 저는 제 큰 행복이고 진짜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직급 스폰서인 김병래 국장님께도 감사 인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파트너들한테도 사장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심은 합력의 힘으로 거뜬히 유핀을 달성하신 국장님, 네, 앞으로도 계속 큰 성장하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태국에서 예, 뉴핀을 달성하신 분이십니다. 라프라오 탑센터의 나타왓 뉴 샤르노즈 마사님 나와주세요. 소리캅. 소리캅. 안녕하세요. 뉴 샤르노즈 마스터 나타왓입니다. 태국에서. 저번에는 스폰서와 파트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재미난 처음에 그 국장 도전하기 위해서 파트너와 같이 미팅해서 재짐 합력해서 이렇게 도전 성공을 할 것 같아요. 애터미는 우리 그 소비자 많이 전달해야 우리가 수당은 꾸준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도전했을 때 소비자는 많이 전달했습니다. 15인 정도 걸렸는데 지급 도전 조금 걱정이 하지만 그래도 목적은 너무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윤지짐이 하셨습니다. 도전 끝난 다음에 느낌이 받겠습니다. 처음에 힘들 것 같아 힘들었는데 고생 많이 했었는데 자기과 파트너랑 도전 끝난 후에는 너무 만족합니다. 자신감 생기고 나는 앞으로
우리 파트너가 손 잡고 같이 도전하고 점점 또 다른 직업도 도전할 거니까 이것도 이번에도 경험입니다. 좋은 경험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파트너도 항상 나타발국장은 나이 많이 있으니까 빨리 성공해야 된다고 그 말씀 듣고 하니까 자기는 이번에 도전하는 거는 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 회장 말씀처럼 인친 오인친 하는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듣고 애터미는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 만나고 소비자도 전달드리고 소비자도 많이 만들고 하면은 앞으로는 파트너과 같이 성공 다음 지금은 도전하는 거 유지하는 거 같이 계획은 할 겁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좋은 기회, 애토미 만나는 게 좋은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폰서님들과 같이 이렇게 재심 합명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모두가 모든 승급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심 합력의 힘으로 뉴핀을 달성하신 우리 국장님, 일신 우일신 하시면서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큰 성장 하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리더 메시지 시간입니다. 리더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봉 4억 이상의 크라운 리더스 클럽에 입성해 계신 한상현 로얄 마스터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헬로 에브리원. 네, 이렇게 일단은 먼저 이번 지난번에 승급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하다는 말씀 드리고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영어로도 통역을 하고 계시고 우리 중국어로도 통역을 하고 계시고 러시아어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태국 이렇게 7개 나라 언어로 지금 한국까지 포함해서 통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제가 이 전 세계 피부색도 다르고 또 언어도 다르고 또 나이도 천차만별이고 성별도 다르고 직업도 천차만별인 분들이 이렇게 한 생각을 가지고 모여서 조회라고 하는 정말 그 한 생각을 가지고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 자신한테. 12년 전에 제가 애터미라는 것을 알아보고 애터미 사업의 가치를 알아보고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진행해 온 결과 그것이 정말 잘했다. 지금 정말 그때 당시 제가 만약에 이 애터미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내 고정관념에 빠져서 그냥 내 생각대로 삶을 다른 것을 통해서 진행해 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자유롭고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생각해도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얼마나 끔찍한 삶이 전개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제도 아침에
파트너 분들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골프도 한번 치러 갔다 왔어요. 아침 새벽에 쳤는데 얼마나 그 골프장 그 잔디가 아름다운지, 꽃이 살랑살랑 바람에 휘날리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그 자리에 굿샷 하면서 이렇게 외치면서 이렇게 있다는 그 자체도 기적이었어요. 저는 아시겠지만은 관리소장을 했던 사람이고 비정규직이었었고 항상 그리고 노후 준비고 뭐고 간에 준비는 아예 되지도 않았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도 없었고 그냥 하루하루 꿈도 없이 매일매일 불안한 그런 나날을 보냈던 사람인데 지금 애터미 한 5년, 4년 한 반 만에 로얄 클럽에 올라오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현재의 삶이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애터미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이런 성공,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빨리 이런 성공을 달성을 하고 쉴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쉬워요. 애터미 사업은 여러분이 꿈을 간절하게만 꾸고 이 애터미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본 상태에서 내가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만 하시면 굉장히 이 사업은 쉽게 성공할 수 있어요. 그거는 많은 성공자들이 증명을 했죠. 특히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줌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 굉장히 효율적인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런 줌이라는 도구를도 몰랐을 거고 이렇게 전 세계에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은 직접 만나고 같이 그러니까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하는 그런 미팅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수단이기도 하지만은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도 이제 그 오프라인 미팅으로 전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줌과 그 오프라인 미팅이 시너지가 나면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성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 어려우면 애터미는 안 될까? 아니에요. 애터미는 더 잘 됩니다. 이런 항상 이런 경제 불황기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굉장히 성장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여러분은 또 최고의 회사에 이렇게 같이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성장할 거예요. 애터미는. 그런데 그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이용하는 것은
본사에서 주최하는 세미나를 잘 활용하시는 분이 그런 조직이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했던 이유는 그 방법은 다른 게 없었어요. 저는 여태까지 그 세미나를 목요 원데이라든가 석세스 세미나를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게 제가 최대의 어떤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우등상장은 받지 못했지만 개근상장은 제가 늘 받아왔어요. 그 애터미는 개근상장만 잘 받으면 성공하는 사업이죠. 근데 어떤 개근상장을 받아야 되냐면 본사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빠지지 않겠다라는 그거를 결단하고 각오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세미나 가면 비슷한 얘기가 맨날 사람만 바꿔서 하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 들으러 왜 기름값 써가면서 왜 시간 써가면서 거기 가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성공의 방법에 따른 게 없어요. 우리는 배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지식을 배우러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세미나 장소에 가서 그 광경 수천 명이 모여 있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 거기에 그 어떤 긍정의 기운이죠. 그게 내 몸에 흠뻑 젖었을 때, 흠뻑 젖었을 때, 그때 여러분의 언어가 말이 신점이 실려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애텀이 정말 말은 어눌하지만 그 신점이 실려서 나오는 그 단어, 그 말이 여러분의 파트너를 감동을 시키고 여러분의 소비자들을 감동을 시켜서 그분들이 왜지? 저 사람이 왜 변했을까? 왜지? 막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만 여러분 애터미 좋아. 애터미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야. 무한 단계야. 이렇게 해서 지식으로만 여러분이 사업을 전달하고 하면 그것은 그냥 지식으로만 갈 거예요.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요. 내 상대방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감동을 하고 그 가슴에 흠뻑 젖어서 그 감동을 어눌하지만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면 그 머리가 아니라 그분의 가슴으로 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제가 한때 네트워크 마케팅에 미친 적이 있었어요. 정말로 미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애터미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잠을 못 잤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달 동안 이 애터미를 만나면서 두 달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미쳐버린 거죠. 나한테 내가 인생 내 인생에 이 그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다. 내가 평소에 꿈을 꿨던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고 평생을 해서 도전을 하고 그랬던 그런 거를 정말 이번 이 애터미를 통해서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하니까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세미나장 가면 울고 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울고 막 이렇게 제가 그렇게 해왔어요. 더군다나 그런 세미나에서 회장님의 강의를 들으면 정말 감동이 나와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한테도. 그렇지만 그거를 누굴 만나서 그냥 그거를 얘기할 때 그때 그 감동이 그냥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말은 엉망진창이죠. 제가 무슨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리돼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알아먹어요.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세미나 표가 없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이 줌에 젖어가지고 이제 편하잖아요, 편하. 편해요, 편하니까 안 갈라 그래요, 세미나. 절대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만나서 하는 거예요. 줌도 좋지만은 이거는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생각을 하셔야지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는 상황에선 이거를 이게 주다라고 생각하시려면 절대 안 됩니다. 만나서 세미나장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다 파트너들 다 모시고 세미나장 가셔야 돼요. 표가 없다고요? 표 없어도 가셔야 돼요. 신분증 깔고 앉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낚시 의자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들고 다니면서 앉아 있어야 돼요. 파트너들한테 새로 들어오신 처음 신규 분들한테도 표가 안 가요. 그러더라도 얘기하세요. 강남에 옛날에 부동산 뜰 때 신문지 깔고 사업 설명 들었어요. 신문지 깔고 들을 때 그때 진짜 되는 거예요, 그 일은. 그렇게 설명하시고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저희 표 옛날에 없었어요. 원래 없었어요. 표가 없으면 밥도 없고요. 표가 없으면 잠자리도 없었어요. 그거 다 바깥에 나가서 밥 먹고 들어오고 잠자리 그 근처에 숙소가 없어갖고 한 시간 좀 멀리 떨어진 숙소를 얻고 다시 또 아침에 새벽에 또 강의 들으러 오고 이렇게 정말로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에 제가 있었고 우리 파트너들도 있어요. 세미나의 감동, 여러분 감동 받으러 가는 거고 여러 세미나 들어가면 화학작용이 일어나요. 머리에 화학작용이 일어나요. 화학작용. 처음에 가신 분도 깜짝 놀라는 거죠. 큰 리더를 만나고 큰 리더를 만들어내려면 석세스 원데이 한 번도 빠지시면 안 돼요. 거기 가서 여러분이 승부를 내야 돼, 이 사업에. 그게 핵심이에요. 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림페리어를 갈까요? 그 사람들이 실력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사업 설명, 소비자 전달 잘하고, 말 잘하고, 모든 건요, 작은 기술이야. 작은 기술. 세미나 가자고 끌고 가는,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어떤 할머니가 세미나장, 가자 그러니까, 뭔가 안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전날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자갖고 아침에 끌고 나와. 아침 그냥 그러고 가는 거야. 세미나장에. 그런 분들이 성공했어요. 말 잘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강의 잘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세미나장에 몇 명을 여러분의 파트너를 모시고 가느냐.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의 목표는요, 다 하고, 뭐 소비자 전달 다 하는 거, 뭐 사업 설명 뭘 하더라도, 원데이 세미나 내가 한 명 모시고 하겠다. 이게 목표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한 달 목표는요, 석세스 세미나에 한 명 이상 데리고 가겠다. 그동안 원데이 세미나 데려갔던 분들 중에서, 아니면 새로 모시고 온 분 중에서, 한 명 이상 내가 석세스 세미나에 데려가겠다. 이게 목표가 되셔야 돼요. 요거만 두 가지만 제대로 1년만 실천하시면 100% 오토 판매사가 됩니다. 3년이면 억대 연봉이 돼요. 4년이면 로얄 마스터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그거를 계속 복제하고 계속 얘기하고 버스 동원해서 가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100% 성공하실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도구, 애터미로
성공을 간절히 바라시는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